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민수기 33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등장하는 장소 하나하나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생한 기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3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규모와 지역들이 나타나 있으며 민수기 35장에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성읍들과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36장에는 분배받은 땅과 관련하여 정해진 원칙과 제도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특별법과 그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33장에서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광야에서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제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경계를 미리 확정받는 성경 속 공간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민수기 33장에서 36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57일 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해야간에 진을 치고 분해야간을 떠나 호라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라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데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심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 아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날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날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넬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달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술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인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겔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 이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리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33장에서 36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동했던 공간들 즉 라암셋에서 모압 평지까지 약 40여 곳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에서 이동한 여정, 광야 40년간 이동한 여정,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 땅 분배 책임자, 도피성 지정, 토지법 추가 규례 등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40여 년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의 기록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로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지난 40여 년 광야 생활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출발일은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이었고 출발지는 람셋이었습니다. 람셋은 레를 낳았다, 즉 애굽의 태양신 레를 낳았다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람셋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야곱 가족의 삶의 근거지가 된 고센 땅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람셋은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에게 건축하게 한 국고성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먼저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인 1월 15일 람셋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행군하다가 진을 친 장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숫꽃, 에담, 바알스보납, 비하히롯, 홍해를 건너 에담 광야로 가서 마라에 진을 칩니다. 여기가 쓴물 때문에 불평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 엘림, 신광야.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돕과 알루스, 르비딤을 거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곳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며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의 가나안 정탐 보고 사건으로 광야 40년이 결정됩니다. 그 40년 동안 행군하다가 진을 쳤던 장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하세롯, 림마,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헬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타핫, 데라, 밋가, 하스모나, 모세롯, 분해야아간, 홀하기깟, 욥바다, 아브로나, 에시온게벨, 신광야 가데스,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 살모나, 분온, 오봇,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 디본갓, 알몬 디블라다임, 느보압 아바림산,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강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장소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달 동안 신명기를 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모압 평지 베데시못에서 아벨시딤까지 약 8km에 달하는 거리에 진을 쳤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진영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모압 평지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민수기 34장의 가나안 땅 이야기와 민수기 35장의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성읍과 도피성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 그리고 5000명의 인간이 들어있습니다. 민수기는 책의 제목대로 수많은 숫자가 등장하는데 사람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많은 숫자의 지명들도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지명 1500곳을 통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33장에는 대략 40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람셋에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는 보통 열흘 내외로 걸리고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거리를 40년이나 걸려 도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40곳 이상의 장소에서 진을 치고 진을 거두고 다시 진을 치고 진을 거두고 했다는 기록은 장소 한 곳 한 곳마다 그들의 땀 흘린 삶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명들은 그들의 역사이자 삶 그 자체입니다.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책임자들의 명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단 동편은 이미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요단 서편 땅 분배의 총 책임자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지파별 제비뽑기 담당자로는 갈렙을 포함해 10명을 정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땅 분배의 지도자들까지 꼼꼼하게 정해주신 이유는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리에 모두 마친다 해도 마지막에 분배를 잘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가나안은 눈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보아온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년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사방 경계가 정해진 구체적인 땅이 되면서 그들의 보여줄 땅, 약속의 땅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미션은 첫째, 가나안의 우상을 모두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둘째, 각 지파 종족의 수대로 제비뽑기를 하고, 셋째, 제비를 뽑은 대로 땅을 분배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점령하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일만 남은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